2009년도에 그 인구 1300만 명 이상 되는 큰 나라, 인구 1300 미만은 미만 작은 나라와 하고 적어도 인구 1300만 이상 되는 큰 나라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데 인구 1300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적어도 관세청의 통관 서비스 분야에서 1위로 평가해줬어요. 어? 이제 박수 받을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물류 코스트로 덜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응? 수출이나 수입할 때 거기서 관세청 옛날처럼 검사 그 성실한 기업들도 붙잡고 앉아갖고서 자꾸 그 금방 통관에 이틀씩 사면 붙잡고 앉아있고 응? 야 뭐 서류 내라 자꾸 그러면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세관에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응? 기업한테 최소한 더 비용을 낮게 갈 수 있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응?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 국가 가보면 참 어려워요. 우리 수출 기업들이. 우리도 30년 전 얘기